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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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. 어색. 안녕하세요. AOA 찬미입니다. 박봄입니다. 아이들의 리더 소연입니다. 아이들의 오기입니다. 대박. 로드 투 킹덤. 로드 투 킹덤. 올 게 왔구나. 이제 올 게 왔구나. 어휴. 아니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. 아 맞아. 뭔가 보이그룹한 퀸덤이 나오겠구나라는. 퀸덤이 있었으니까 이제 킹덤이 있겠거니. 맞아요. 예상은 했죠. 또 어떤 무대들이 나올까 되게 기대되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. 뭔가 남자분들은 막 칼군무 이런 게 있잖아요. 칼군무도 있고 약간 남자분들의 그런 섹시미, 태페미 막 이런 거가 있으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더 막 힘이 너무 힘이 막 힘을 세게 힘이 너무 셀 것 같다는 생각. 뭐라 그래야 되지? 파워풀한 무대가 기대됩니다. 도전하는 가치는 충분히 있죠. 사실 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팀이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퀸덤도 그랬고 킹덤도 그럴 것 같은데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. 사실 잃는 건 없었어요. 솔직히 이런 아이돌이 가수가 꿈꾸는 무대를 이만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. 한정된 거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충분히 나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연이라는 게 1위를 해도 얻지만 정말 그 꼴등을 하고 순위가 안 좋아도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꼴등을 했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또 올라갈 길만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. 화이팅! 저는 진짜 경쟁이 아닌 축제라고 생각해요. 모두 다 즐길 수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축제를 또 보러 가잖아요. 모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언니. 멋있다. 축제. 좋아요? 너무 좋은데? 오케이. 축제가 완전 대박인데? 오케이.